초가 될 것 같은 괜찮으려나. 그 사람들의 삶을 보기보다는 숫자를 보게 되는데 그 숫자화 되어버린 하지만 그 삶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꼭 구해내야 하는 게 아닐까?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진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백수왕부 대표 맡고 있고요. 봄작가 겨울무대 카운팅 연출 맡은 하동기라고 합니다. 저는 이 작품 읽으면서 스포가 될 것 같은데 괜찮으려나? 마지막 장면쯤에 갔을 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어요.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자신이 구하고 싶었던 것들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구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마음들을 실현해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슬퍼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어서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. 만들어보고 싶었던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다 만들어보고 싶은 장면이긴 한데 이게 무대에 구현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사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구하고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내가 노력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항상 부채의식이나 죄의식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갖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자체가 좀 소중한 것이 아닐까? 그렇게 생명을 소중히 하고 누군가를 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좋은 힘이 되는 거 아닐까?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카운팅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 제가 꼭 구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소중한 것들일 것 같아서 지금 숫자로 계산되고 있는 많은 상황들,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지금 재난이라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잖아요. 어떤 희생자의 숫자라든지 지금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기보다는 숫자를 보게 되는 그 숫자화 되어버린 하지만 그 삶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꼭 구해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윤수정 작가님을 사실 이번 신춘문예 통해서 데뷔하시기 전부터 좀 뵀었어요. 저희 극단에서 하고 있는 신진당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작 신진예술가 당신에게 부탁해라고 해서 신작 희곡을 공모해서 신진예술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저희는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같이 좀 작업을 하고 있어요. 그 신진당부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했던 작가님께서 신춘문예 활동도 하시고 이번에 또 봄작가 겨울무대도 하시게 돼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크고요. 이렇게 함께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작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윤수정 작가님 글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인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.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연극을 보고 연극을 또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까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장 깊이 드러내고 있는 글을 쓰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연극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참나무가 좀 쉽게 자라는 수종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아무데서나 자라기 쉽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나무로 그걸 바꾸고 있다고 해요. 소나무는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뭐 송이버섯이라든지 군제라든지를 통해서 경제적인 수종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작품에서는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세지 않아도 괜찮은 혹은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런 나무들을 좀 상징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이 이 작품이 가진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어떤 것을 구하려는 마음이든 또 내가 그 삶을 살아내려는 마음이든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구해내든 구해내지 못하든 또 구해지든 그렇지 못하든 꺾이지 않고 행복하게 모두가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봄작가 겨울무대 카운팅
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공연합니다. 많이 찾아와 주세요.